여러분 안녕하세요, 크리스입니다. 오늘은 창업에 대한 영상이고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죠. 절대 이런 사람은 창업하지 마라. 제가 보통 이제 창업하세요, 뭐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, 그래도 뭐 좀 더 솔직한 게 필요하니까 이런 분들은 창업하지 마라, 이 영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왜냐면 이제 저는 창업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, 그러다 보니까, 그리고 이제 좀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내가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좀 고치거나 조금 더 생각해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뭐냐면, 이 아카데미나 스크린 골프업은 고객들하고 직접 마주치는 일이에요. 자, 아카데미 연습장에 한정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제 사장님의 착각 중에 하나인데, 우리 손님들은, 우리 회원님들은 다 착하고 좋은 분들만 있을 것이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진상들도 많아요. 조금 못된 회원님들도 많고, 그런 회원님들을 봤을 때 얼굴이 막 굳어져, 막 변해, 이러면 안 돼요.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왜 그러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, 예를 들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어떤 회원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연습하다가 저쪽 타석 갔다가 왔다 갔다 해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타석이 있음에도 여기 왔다 갔다 해. 그거 보고 있으면 이제 얼굴 굳어지는 거야. 또 어떤 손님 와가지고 커피를 5잔, 10잔씩 먹어요. 그리고 안 추워. 그리고 이렇게 쌓아놓고 가. 그 손님 보고서 또 얼굴 달라지는 거야. 또 어떤 회원님은 오셔가지고 그 레슨을 해. 레슨하면 안 되거든요. 위험해요. 위험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, 이제 다른 회원님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야 그 어깨 이렇게 하시고 막 하면서 이제 레슨을 해. 근데 그거 보면서 또 얼굴 달라지고, 또 어떤 회원님 와가지고 거의 사장님이야. 여기 뭐 운영하는 걸 가지고서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해. 이런 모든 이제 몇 가지 예만 들어본 거예요. 그런 회원님들을 봤을 때 우리 사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웃을 수 있는, 예, 그걸 가지고서 내색을 하지 않고 현명하게 그걸 대처하면서, 일단 얼굴색 변하면 안 돼요, 이렇게. 예, 웃고 있어야 돼. 예.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. 완전 내성적이다. 그러면 좀 힘들어요. 그런 성격이면. 그러면 아예 매니저한테 맡겨놓고, 프로님한테 맡겨놓고, 거길 안 와야 돼. 그게 나을 수도 있어. 아니면 창업을 하지 말든가.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런 경우도 있고, 자,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, 골프를 너무나 좋아해. 골프는 내 인생이야.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. 이런 사장님이 창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. 왜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를 사업을 했는데 왜 문제가 돼?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, 그거를 좋게 만들어가는 사장님도 물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골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 몇몇 회원님들하고만 친해져가지고 그 회원님들하고만 골프를 치러 다녀. 왜냐하면 이 우리 아카데미나 연습장 사장님들은 회원님들과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. 모든 회원님들과 썸을 타는 자리에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회원님과는 너무 친하고 어떤 회원님과는 그냥 대면대면해. 이러면은 안 돼요. 이 대면대면한 사람은 바로 나가지. 사장 보기 싫어서 안 오는 회원님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뭐 그렇게 한쪽에만 일부 회원님들한테만 사랑을 주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하면 문제가 된다. 두 번째로, 내가 골프를 좀 쳐, 앵간히 쳐, 뭐 싱글 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여. 회원님들 연습하는 거 딱 보면, 아 저거, 아 저 어깨, 아 저 힙턴, 아 저 그립이 문제야. 그래서 싹싹 들어가서 이제 레슨을 하기 시작해요. 사장님이 골프를 좀 잘 친다고. 그러면 프로님이 계시잖아요. 그건 안 좋아요. 프로님이랑 어떤 갈등도 생기고, 회원님들도 그걸 좋아하는 회원님도 있겠지만, 아 이 사장님 왜 이러지? 왜냐면 우리 사장님은 자기가 골프를 잘 치는 거지 잘 가르치는 법을 배우신 분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, 내가 너무나 극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, 나는 모르는 사람 처음 봤을 때 너무 낯설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. 이거 사장님이 손님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봐. 얘 목소리가 나오면 괜찮은데
아예 소리가 안 들려. 그런 분들도 계세요. 그러면 회원님들도 사장님을 평가를 한다. 그리고 사장님이 거기서 편을 가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. 세 번째로 레슨 하지 마라. 레슨은 자격증 따시고 라이선스 받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거를 명확하게 익혔을 때 그때 레슨을 하셔야지. 그냥 내가 골프 잘 치니까 이 사장님은 불특정한 다수가 좋아하는, 아까 얘기했죠, 이 아카데미 스크린이 성공하려면 우리 사장님은 모든 회원님들과 썸을 타는 관계가, 왜? 회원님들이 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, 그래서 극히 내성적인 성향이거나 너무 골프를 좋아해서 레슨을 하거나 또는 내가 몇몇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 골프를 치거나 골프장을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다? 그러면 안 돼요. 그것도 사장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어. 저녁 늦게 해가지고 문 닫을 시간에 회원님들 모아가지고 스크린 다니고 거기서 밤새도록 스크린 치고, 너무 관계가 깊어지면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을 한다. 그래서 지금 창업하실 생각을 가지신 분들 중에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나 이 성격 죽어도 못 고친다 그러면은 사모님이 하셔야 돼. 다시 이거는 어려운,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한번 영상 꾸며 봤습니다. 자, 요거는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